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기다리셨죠? 오늘의 그 요리는요. 모든 궁금증을 알려주는 요리의 지혜입니다. 오늘은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홍시 우동 샐러드를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평범한 우동은 이제 안녕. 탱글탱글한 우동 면발과 달콤한 홍시의 색다른 조화.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홍시 우동 샐러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닭가슴살부터 삶아놓고 시작할게요. 자, 닭가슴살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물론 새우로 해도 되고요. 뭐 오징어를 데쳐서 하셔도 좋고요. 닭가슴살을 할 건데 여기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점일 거예요. 이거 점에서 넣는 건 이것도 또 한 번 더 점이고 싶다? 점여도 되고 빨리 익게 하고 싶으면 얘를 한 번 더 점여도 돼요. 이렇게 두꺼우면.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어요. 물에다가 닭가슴살 좀 넣고요. 그리고 월계수잎, 잡내 때문에 월계수잎. 닭이요, 삶아놓으면요 약간 닭 냄새가 있어요, 특이한. 그래서 넣어주는데요, 소금도 약간 넣어주세요. 소금 약간만, 싸면 안 돼요. 질겨져요. 약간 정도, 간벨 정도만 넣고선요 뚜껑을 약간 열어놓고선 익혀주시면 돼요. 자, 비빔면이랑 깻잎을 그냥 이렇게 넓게 한 1cm 두께로 이렇게 이렇게 뭐 0.5cm도 좋고요. 그냥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면 준비해 주시고요. 희망을 예, 이렇게 이렇게 있는 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 잘라내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네. 있는 재료. 냉장고에 뭐가 있나 보고 당근 있으면 당근, 양배추 있으면 양배추, 피망 있으면 피망 이렇게 골고루 다 사용하시면 돼요. 배추를 지금 이 길이가 좀 짧네요.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로 썰기에는 너무 짧아서 이렇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양념장 간단해요. 자, 양념장에 요리의 지혜 들어갑니다. 뭐냐면요, 오늘의 단맛을 제가 홍시로 잡을 겁니다. 홍시로요. 김장 하실 때 아니면 겉절이 무칠 때 홍시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맛있어요. 네네. 그냥 얼었을 때 까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놨어요. 물에서 이렇게 문지르면 까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놓고선요, 가위를 좀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사각사각. 이거를 소스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포크를 으깨셔도 좋고요. 씨가 있으면 씨는 좀 발라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천연 단맛으로 해서 드레싱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마트 가면 이렇게 감도 잘 얼려서 냉동된 홍시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데코를 위에다 얹을 거예요. 양념장 섞겠습니다. 일단 그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뭐냐면 겨자예요. 약간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겨자를 좀 넣었어요. 겨자를 좀 넣어서 풀어주고요. 여기에 간장을 좀 넣어줄 거예요. 간장을 좀 넣고요. 네, 여기에다 참기름도. 참기름도 좀 넣고요. 설탕은 약간만 넣을게요. 안 넣으면 그 쨍한 맛이 없어서 설탕 약간만 넣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섞어놓고, 이거는 봐가면서 무치면서 단맛을 봐가면서 조절하세요. 그리고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새콤한 식초. 네, 새콤 달콤해야 되니까 식초. 식초도 박으면서 한번 맛을 볼게요. 더 시큼하게. 아, 맛있다. 이렇게 그동안에 자, 우리 닭가슴살 다 익었나 볼까요? 오,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닭가슴살이 완성되었어요. 부들부들 찢어놓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찢어놨어요. 자,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버무릴 일만 남았어요. 자, 면 들어가고요. 삶아놓은 면. 예, 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닭가슴살 들어가고요. 우리 배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피망, 예, 파프리카 뭐 이런 거 들어가고요. 깻잎은 좀 나중에 넣을게요. 넣을게요. 그래서 보면서 이 양념장이 레시피에 있는 양념장으로 양념장은 한 3큰술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양념장을 너무 조금 만들면 맛이 없어서 조금 넉넉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거기 제가 레시피에 써놨는데 한 그 양념장을 넣고 맛을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채소를 듬뿍 넣고 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참기름도 넣어주고요. 깨도 넣어주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접시에 담아볼게요. 네, 달로 옮겨서 그 다음에 깨도 조금 뿌리고요. 닭살 같은 건 여기다 조금, 닭고기는 조금 더 골라서 얹어주면, 네. 아,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홍시 우동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더 달콤한 홍시 스무디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내려놓고요. 홍시 스무디 보면 역시 홍시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홍시를 좀 잘라서, 네. 잘라내고, 네. 이렇게 씨를 발라내고. 근데 주의하실 점은요, 약간 스무디라 살캉살캉 약간 얼려있는 스무디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살얼음지게 요 정도 지금 녹인 상태가 딱 좋아요. 요거트를 넣어주시고요. 플레인 요거트. 단맛 있는 거 할 경우는 그 홍시 자체가 달기 때문에, 예. 조금 저는 단맛 없는 플레인을 좋아해요. 플레인 좀 넣고요. 안 채우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이런 거 시키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고구마 말랭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 말랭이를 여기다가 잘라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든든해요. 한 끼 식사로 고구마 말랭이. 고구마 말려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삶은 고구마. 거기에다가 조금 더 만약에 원한다면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드시면 홍시 스무디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인 홍시 우동 샐러드와 든든한 아이들 영양 간식 홍시 스무디. 사각사각 씹히는 달콤한 홍시로 만든 오늘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자, 홍시 우동 샐러드와 홍시 스무디. 아이들 간식으로도 추천할 만하고요. 가볍게 식사하고 싶을 때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